저 당천초등학교에 다니는 윤정민이라고 합니다. 왜 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춤도 멋지게 추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니 이재용인 CC 승마단의 입단식을 함께 보실까요? 대한민국 승마 산업의 원동력이 될 유소년 승마. 이런 유소년 승마 꿈나무들이 승마에 더 집중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용인 CC 승마 클럽에서 유소년 승마 선수단 입단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승마단을 대표로 이재인, 황인성 선수가 선서를 하며 각오를 다지는데요. 선수단의 명예와 다음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입단한 용인 CC 유소년 승마단 선수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서 비룡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4살 김효니라고 합니다. 일단 승마를 하면 일단 좋은 점은 자세가 아주 예뻐진다는 점이고요. 몸매도 살짝 S라인으로 좋게 변하는 것 같고 이게 말과 교감을 하니까 너무 맨날 잠이 들 때 생각이 나요. 아, 너무 오늘도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야너 인터뷰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광교중학교 1학년 홍예빈입니다. 승마라는 스포츠는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과 같이 운동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성초등학교의 단지윤입니다. 두 말의 말이랑 같이 교감하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 당천초등학교에 다니는 임정민이라고 합니다. 언니 오빠들이랑 좀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구성중학교 중1 김재희입니다.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의 간식을 주는 것에 이제 안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서령초등학교 6학년 황인준입니다. 승마를 하면 말이랑 같이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소율이라고 합니다. 말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예기입니다. 말과 교감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성남송현초등학교 다니는 이면서라고 합니다. 1년 안 됐고 말을 타는 게 좋아요. 용인CC 유소년 승마단의 선수들을 모두 만나보았는데요. 이제 이날 입단식의 하이라이트였던 공란 마술을 잠시 보실까요?
역시 승마가 좀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긴 한데 하고 나선 더 밝아지고 더 성격이 활발해지면서 하기 싫어하는 뭐 학원이라든가 숙제도 승마 가는 날을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승마클럽 학생선수단 파이팅! 여러분 꼭 승마하세요! 친구들 용인 CC